오늘은 양평시민단체 연대위에서 대표로 김경철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우리 양평시민단체의 입장,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전 양평군 시민단체 연대회의 김경철 운영위원장입니다. 최근에 많은 지금 이슈화되면서 사실 양평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것은 이제 군론이 분열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원안대로 추진이 되는 상태에서도 사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변경안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원안에 대해서 원안이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이제 실망한 그런 이제 주민들은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원희룡 장관께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또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주민들은 또 반대 의견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양평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고속도로 이용객이 좀 편할 수 있는 도로 건설만 정확하게 될 수 있다면 사실 지금 상태로는 어떤 이제 비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.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이 문제가 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실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근데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과정들이 사실 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동적인 발언이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분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소리소문 없이 그런 어떤 정책의 흐름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저희 양평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께서 네. 그거 하나만 기자님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양평에서 계속 활동하셨으니까 실제로 고속도로가 네네. 그 양서면 국수리로 네.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변경된 자체를 주민들은 공무원들도 몰랐다는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. 몰랐죠. 전혀 몰랐고요. 그러니까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5월 8일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이제 알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변경안이 이제 새로운 안으로 나온 거죠. 그러면서 기존 안과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가 대비되는 요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.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변경안이 환경 영향 평가 결과로서는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그럼 전면 재검토를 왜 하시는지? 그러니까 그게 정말 타당하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. 그리고 전혀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있었던 방법도 없었고 심지어는 뭐 양평군 공무원들도 몰랐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. 그래서 양평에서는 전혀 공론화도 된 적이 없고요. 그 사실은 뭐 확실하다는 말씀 전달드립니다. 우리 시민단체 연대 전 대표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양평군과 양평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. 이런 말씀과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.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. 가장 마음 아픈 건 어쨌거나 군론이 분열되고 저거되면 양평 국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전혀 있지 않았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좀 동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한 말씀. 예.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임생 공동소장이 생방송 때문에 늦었는데요. 오늘 준비한 말씀을 추가로 좀 해주시죠. 저는 기자회견 낭독을 하려고 왔었는데,
명확하게 이게 왜 바뀌었는지 근거를 얘기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결제 서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, 국토부에서.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, 그 무슨 근거로 바뀌었는지 그걸 공개하면 될 것이고, 그리고 지금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관련된 땅이 보유 현황이 어떤지, 그리고 ESIND가 혹여나 땅이 보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공개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 명확하게 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전혀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그 시민들께 별 도움도 안 되고, 실제로 그 잠실 송파에서 여기 그 뚫었던, 그러니까 20분 정도밖에 차이, 20분밖에 안 걸립니다. 그럼 이게 당연히 합리적인 우리가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자료를 빨리 공개해라.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.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. 이쪽 이제 강산면 병산리로 이제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된 거잖아요. 양세면 이쪽인데요. 지난 기자회견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그 길이가, 도로 길이가 2km가 넘게 늘어납니다. 그래서 공사 금액이 김두관 의원이라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밝힌 거 하면 천억 안팎이 늘어가는 안입니다. 그런 안이 7월 18일 날 국토부 공문을 보내서 8일 만에 양평군이 강산면으로 종점안을 제출하고 그 사이에 바뀌어버린 겁니다. 그 8일 동안은 어떻게 그런 거 다 검토가 됐겠습니까? 그리고 오히려 길이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천억 안팎이 더 드는 안을 누가 함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? 아까 이 양평 토백이 두 분이 오셨는데 양평 군민들은 전부 다 그냥 양서면 국수리 6번 국도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, 그리고 인구가 그쪽이 35%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뚫리는 걸로 알았고요. 저희들한테 들어온 제보하면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아예 조감도까지 만들어놓고 이쪽으로 이사 오셔라, 고속도로 뚫린다, 서울로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 부근으로 집을 사서 이사간 분이 저희들한테까지 제보가 왔습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.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복덕방 공인중개사들마저도 그렇게 설명해서 믿고 이사했는데 이게 대통령 부부의 땅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급변할 수 있냐라는 온성을 저희들한테 전해, 두 분이나 전해오셨습니다. 그런 분들도 기자님들께 잘 취재했으면 좋겠고, 그다음에 최근에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각자의 국토부 1차관이 됐습니다. 국토부 1차관이 이 국토와 부동산을 담당하는 김오진이라는 1차관인데요. 그 관리비서관이 관저 이전 때문에 임시로 생긴 직책이었거든요.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국토부 1차관이 됐는지, 그동안 전문 관료가 아니면 거의 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. 전혀 국토부 출신이 아니거든요. 예전에 대통령 행정관 한 경력이 다인데 이 부분도 김건희 최은순의 전국적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이 양평 사건의 여파는 큰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반드시 좀 치밀하게 함께 취재해 주셔서 이 비리를 낱낱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도 한 가지만 예.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최근에 이제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재검토를 지시를 하고, 그 뭐 지금 이제 양평군 저 원희룡 장관이 김성교 전 국토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강상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, 아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양평에 있었던 우리 노인회 분들 그 보수 교육에서 그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, 그래서 국토부가 안을 만들고 그 김성교 의원을 통해서 양평군에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때에 저 김성교 전 의원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니다, 본인이 먼저 주장했다,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IC도 만들고 이렇게 주장했고 2차 협의의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,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를 했더라고요.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, 그 1차 7월 이제 18일 그때 제안되고 26일 결정될 당시에는 이미 그 세계 노선이 이미 제기가 되고 있었고, 김성교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건 그 한 달 뒤인 8월 달에, 8월에 그 상임위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얘기하면서 IC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다. 예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월에 본인이 그것을 제기를 해서 그 이듬해 1월에 2차 협의가 있게 됩니다. 1월에 2차 협의가 있게 되는데 그 2차 협의에서 양평군이 어떤 협의서를 회신하게 되냐면은
그러면 노선이 치열하게 막 논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안을 했으면 새로운 안에 대해서 IC를 포함해서 격렬하게 논란이 돼야 되는데 2차 협의서 보면 내용이 딱 세 줄입니다. 그냥 양평구는 그 관내에서 IC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. 2차 협의 내용이 그게 다예요. 그럼 노선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건 뭐냐. 노선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. 거기서 IC를 지역에서 요구한 걸로 하고 IC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된 게 2차 협의 공문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노선 얘기가 1도 안 나온다는 것이 2차 협의가 23년 그 1월, 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. 그러면 바로 5월에 발표까지 서너 달 전인데 그 당시에 노선이 결정됐다면은 노선 얘기가 중심 안이 돼야 됐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노선은 그 전에 다 정리가 되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들만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김성교 전 의원이 하는 그 본인이 주장했고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요구했고 그것이 2차 협의를 통해서 노선이 결정됐다라는 건 전혀 이 자료로 보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상임위에서 김두관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. 그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취재들을 해본 결과 원희룡 장관 얘기나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들이 전혀 객관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한마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의 연전부지사 소위 뭐 정무부지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도로 관련된 우리 그 내부의 공직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 에타가 끝나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경우는 현재까지 확인한 적이 없고 부분적으로 선형 변경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런 사례는 그 처음이라는 게 공무원 내부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위원실에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자료 요구한 부분 분명히 좀 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걸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사항들을 밝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들은 밝힐 의무가 있고요. 그리고 동시에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께 얘기합니다. 대통령 부부의 땅인 이 강산면 일대의 땅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부는 이런 변경된 내용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제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. 잠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언젠가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이 밝혀집니다. 그것이 역사입니다. 역사를 두려워하는 윤석열 정부, 역사를 무서워하는 원희룡 장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